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아름다운 만남 진행을 맡고 있는 장익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요즘에 N4 세대라는 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N4 세대라는 문제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삶 자체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 사회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뭔가 자극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바로 오늘 모실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젊은이들이 나도 한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볼까 이런 희망이 생길까봐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자, 이분은 6.25 동란이 우리나라에 끝나고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그 주먹 하나 가지고 정말 그 몸 하나 가지고 미국에 가서 호롤난신 정말 혼자서 이렇게 성공하고 또 기업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바로 그분입니다. 김창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그 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인물 획을 근 그런 인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많습니다. 아, 미래 한미재단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대통령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으로도 또 활동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전무후무하죠. 저 후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 연방 하원의원 3선을 또 지내셨고 또 요즘에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한국의 이 정치 후보생들이나 기업 후보생들 미국의 좀 발전된 정치 문화라든가 기업 문화를 뭐 후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또 김창준 정경 아카데미까지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좀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정경 아카데미에 모든 걸 올인했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걸 한국에 돌아와서 그전에는 뭐 들락날락 했었는데 예. 와서 이제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내가 예. 이상하게 한국에 자꾸 끌리고 그래서 네. 그 옛날에 말에 그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그 속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또 제가 이중 국적을 가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나도 몰랐는데 미국 역사에 미국 국회의원이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뭐 이런 적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통지를 받고 나서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한미 관계도 나빠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관계도 나빠지고 해서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도와줄 게 없는가 해서 네. 이걸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 얼마 모은 걸 들고 와서 아카데미 시작했는데 잘 됩니다. 이제는 네.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약간 혼란하지만은 네. 아직도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네. 공천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미국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인들도 잘 모르죠. 네. 특히 국제 사정을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강의는 순전히 국제 사정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또 외교분과위원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안목을 높여서 예. 우리 주위에 딴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이번에 또 놀란 것은 또 어저께 그러니까 신문 보니까는 대한민국 국회에 예. 외교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네. 아 그래요? 예.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도 예. 예전에는 뭐 있었는데 이것도 더 심각하네. 그럼 점점 외교관계에 흥미가 없다는 얘기인지 맨날 우리끼리만 TV를 틀면 맨날 뭐 자리 싸우는 거 하고 누가 어떻게 돌아 싸움하는 모습 그렇죠. 무슨 예. 미국에는 친오바마 반오바마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는 뭐 복잡하게 무슨 파 그 옛날 이시조선 때 동인서인 거지. 네. 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없고 이게 모든 것이 공천제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맡기십시오 국민한테. 지금 국민들이 많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고 놀랐는데 옛날에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만큼 국민의 이게 인식도가 올랐는데 이제는 미국같이 돌려줍시다. 네. 내년 총선부터는 공천제도를 없애고 당이 공천권을 포기하고 네.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첫째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은 공천권, 공천제도가 없죠? 싹 없죠. 예.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예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제 경우에 제가 국회에 출마했을 때 거기 이제 가서 등록을 합니다. 예. 당신 누구냐? 나 후보가 되려고 왔다. 예. 무슨 후보냐? 국회의원에 나갔다. 예. 깜짝 쳐다봐. 그 무슨 당이냐? 공화당이다. 네. 거기서 써요. 예. 그리고 반페이지 내 정견을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던가 아니면은 사인을 받아오던가. 네. 써 옵션인데. 그 나는 그때 시장을 했을 때 예. 워낙 시는 뭐 한 8만 명 밖에 안 되고 지역구는 70만 명인데 예. 아무래도 돈으로 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돈들 많은데요. 근데 거기가 백인 지역이었죠. 네, 완전히 백인 지역입니다. 예. 완전히 백인 지역. 예. 근데 이제 동양인으로 역사상 처음이죠. 예. 동양인이 그 지역에 백인들만 사는 데서 내가 국회의원 한번 대표가 되겠다. 예. 그렇게 도전장을 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 간단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겠네요. 그게. 그래서 놀랐죠. 누구세요? 이렇게. 예. 왜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물어보셨지만 그렇게 해서 저도 프라이머리를 이제 3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공화당이 16명이 출마했어요. 네. 공화당끼리 싸우고 민당은 흥미가 없는 거죠. 뭐. 국회의원 하원 의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만 16명이 나왔다. 이번에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14명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흐지부지 떨어져 나가고 하나 됐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게다가 두 달 되니까는 또 반으로 줄고 네. 16명 중에서 네. 8명. 나중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자꾸 나오는데 여론조사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여기는 네. 이상하던데 뭐 거꾸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고는 싹시 노라면 포기하는데 그때 내가 포기할까 말까 워낙 나쁘게 나와서. 그때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몇 프로 나왔었나요?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배짱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그 뭔가 글쎄 좀 불 좀 모자랐던지 정치를 몰랐던지 네. 그때 내 생각에 우리 도시가 적기 때문에 네. 날 모르는구나 좀 기다려보자 하고 5% 갖고 네. 남들은 근데 거기에 가장 제가 볼 때 정적이 현직 오케이. 주 상원의원 그때 그 시적에 그 주가 무슨 주였죠? 캘리포니아 주였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예, 예, 그 예. 하원의원 처음에 하신 거죠? 자, 이제 연방. 예, 예. 예, 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 경력 화려하게 쓰고 뭐 했다, 그거 별로 이렇게 그 공약보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쭉 늘어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네. 예. 나는 우리 지역구에 당신들과 똑같다는 게 낫지, 네. 나만 유난히 잘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들 생각하고 그걸 자꾸 늘어놓는데 안 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화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때 히트한 게 언제 히트한 거 아니? 첫 번 그 디베이시 여기같이 뭐 길에다가 그냥 이게 아니라 네. TV 앞에서 전부 앉아서 강당에서 정견 발표합니다. 동네는 떠들지 못하게 돼서 시끄럽다고 네. 일체 못합니다. 그때 한 무지하게 많이 와서 몇천 명이. 그때 내가 걸었던 공약이 뭔가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은 미국 정부도 개인 기업 같이 운영하자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를 들고 나올 수밖에. 네. 내가 가장 그때가 티네이저들의 그 범죄가 그게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그거 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거 그걸 들고 나왔죠. 한 3천 명이 모였을 때 쭉 앞에 앉았는데 이제 알파벳으로 하니까 내 차례가 올수록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딱 하나 내가 이 사람들 보고 다른 게 뭔지
예. 그것만 연구해봤어요. 나보다 내한 사람도 잘났다고 할 게 없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현직 주상원 의원. 예. 아무리 내가 해도 시장 갖고는 잘났다고 할 수가 없고. 예. 또 뭐 동양 사람은 1500인이죠. 그래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앞에 딱 갔더니 수천 명이 죽은 듯이 뭐 카메라가 사방에 있고. 영어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물론 지금 뭐 한국말로 옵니까? 그래서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첫마디에 제가 또 시간을 제공을 합니다. 뭐 처음에 몇 분 오고 말이야. 예, 그래서 예. 3분인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그 앞에서 나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생겼다. 와 하고 뜨거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웃기고들 그래요. 처음에 약간 예, 예. 아다시피는 동양 사람이고 내가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 같이 태어나서 시민권을 저절로 딴 게 아니라 난 시민권을 타기 위해서 십몇 년을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나는 영어를 언 나는 시민권을 노력을 해서 벌은 것이지 그냥 받은 게 아니다. 영주권도 하는데 5년 걸려 그 다음에 또 5, 6년씩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범죄 같은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사회를 공헌해서 내가 오늘날 시민권을 딴 것이다. 누가 더 애국자인지 한번 따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같이 태어나서 그냥 시민권을 주어준 사람과 나같이 악재까지 노력을 해서 시민권을 딴 사람과 누가 더 애국자인지 자신 있는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박수가 그걸로 히트됐죠. 네. 뭐 내가 어느 학교를 나가고 그게 아니라 뭘 했고 내가 시자이고 그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게 히트가 갖고 하루아침에 3등으로 올라갔어요. 그 5%가 이제 몇 프로가 됐죠? 5%가 그때 제 1등, 2등, 3등 2등하고 비슷하게 남았어. 30%인가 얼마. 하루아침에 그 바람에. 신문에서 그냥 와. 어? 거기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도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뭐 했다 장관하고 이 거물들 정치 구단은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도 바뀔 겁니다. 네. 거물들 정치 구단 거물들은 또 나오고 또 보니까 만날 그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러네. 이러지 말고 좀 제발 새로운 얼굴. 네. 꼭 나이가가 아니라 새로운 얼굴이 정치에 물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젊은 시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김창준,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그 어릴 10대 김창준. 10대 김창준 6.25를 겪은 김창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얘기를 좀 미국, 그때부터 미국을 가게 된 과정까지 좀 또 춤을 좋아하셨던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후회만 잔뜩 있지 자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그때 못되게 그러는지 공부도 안 하고 참 부모 속 많이 새겼고. 아니 연세대학교 가셨으면 공부 잘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도 창피합니다. 제가 거기서 퇴학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하게 그 뭐 물론 뭐 이런 얘기하는 개인 얘기하는 건 없지만 그 어려운 속에도 또 생활이 좀 괜찮아서 우리 청운동에 예. 살았는데 청운동이학교 나왔어요. 바로 예. 청와대에. 그냥 독자라 고의 자라갖고는 이제 잘못해서 뭐 취미나 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다 때려치고 맨날 옷 새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양복 새로 입고 다방에나 다니고 명동에서 이러고 다녔으니 근데 언젠가는 제가 이제 그 6.25 때 겪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그 대한민국이 아마 50%밖에 안 되는 제너레이션일 겁니다. 예. 다들 새 제너레이션이지. 그러고 그때
참 기가 막혀서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게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일사후퇴. 예. 그건 더 비참했죠. 그래서 그때 대전으로 예. 서울에 있던 예. 대전으로 가시게 되죠. 비피난 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피난 가서 이제 서울로 다시 이사 와서 그 4.19 혁명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 개판했었어요. 그때 이강석이라고 이기봉의 아들이. 이기봉의 아들이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 그 서대문에서 사유가 터지자 아버지 총으로 쏴지고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있고. 자기도 살아고 그때 뭐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그때 미국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미국 가는 게 다 꿈이었습니다. 아이고, 좀 떠나자. 이래서 이제 미국을 가는데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하게 된. 그래갖고는 참 어려웠죠, 그때. 고시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미국 가는 게. 이제 대학교를 이제 연세대를 다니시다 그만두시고 대학을 입학을 1학년 때부터 다시 하신 네, 다시 거죠 했습니다. 그때. 네. 그때는 전공이 뭘 하셨나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화학, 물리학 처음부터 어려웠죠 영어로. 그러면서 이제 23살 때 그때는 돈도 못 갖고 가서 200불 갖고 가서 당장 직장을 구해야겠고. 아르바이트를 아파트도 구하고 뭐 자취도 해야죠. 또 직장에 나가려니까 뭐 그때 있어요 직장이 식당에서 일하는 거밖에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낮에는 아침에는 학교 가고 거의 미국 유학 1세대 그렇죠. 그때는 1세대로 봐야 되겠네요. 그때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네. 그 당시에 한국 학생이 만났다면 붙잡고 울었으니까. 그럼 그 어디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동 캘리포니아 주로 가신 거예요? 저 구석지에 체이프 칼리지라고 뭐 아는 사람 없어요. 그 저 구석에 산 속에 제가 입학했습니다. 왜냐 뭐가 있어야죠. 그 거기다가 했더니 유학생이 또 처음이라네. 유학생이 처음이래요. 잘 됐다. 네. 환영이 대단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더니 날 보더니. 그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그땐 좀 허여멀거하게 생겼습니다. 아, 사진 저도 봤습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아니 어이구 이래갖고는 또 제가 활동을 하여튼 여기에 요새 젊은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갖고 활동을 해야 돼. 활동을 쭈그리 앉아서 한탄하지 말고 활동을 해야 뭘 해야 하다 마다 못해. 나는 뭐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어려웠죠. 그러나 명랑했고. 예. 가셔서도 이제 며칠 동안 그 용기를 갖고 갔지만 그래도 어머니 또 보고 싶었고 또 집에 가서 웃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내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예. 갔습니다. 이런 나라에 그냥 못 사는 예. 나라. 마지막까지 국방부에서 시비를 걸고 어떻게 의병제대가 미국을 가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마지막 파티까지 이제 할 텐데 못 간다. 그 떠나면서 다시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 지 한 달쯤 되니까는 오고 싶어요. 오고 싶고 네. 내가 일생에 처음 울었네. 네. 오고 싶어서. 네? 야, 그 여러분이 한국이 싫다고 그러실 적마다 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예. 얘라 이러고 나도 그 이런 무게를 나라냐 다시는 안 오겠다고 하는데. 네. 그게 피보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아이고 두건 부모도 무척 보고 싶고 그 형편없이 청계천이 이렇게 더럽고 이 지더럽고 가난한 나라가 못 견디게 그립더라고. 게다가 이러다 안 나갔다. 이거 뭐 가든가 말든가 이게 뭐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자 여기서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원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를 악물고 더 용기를 얻고 뭘 하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네. 물론 그때 가서 교회를 뭐 달리라고 그랬지만 워낙 엄두가 안 났지만 그 영화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마지막 씬이 뭔지 아세요?
그? 아, 저 기억 저는 압니다. 예, 예. Gone with the Wind에 거기 나온 예. 마지막 씬이 뭔 거 아니? 내일이 있다.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유명한 게 내일이 또 다른 내일이 있다. 내일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밤에 잘 때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뭐 좀 낫겠지. 그랬던 날도 별거 아니야. 또 고생인데도 그날 밤에 또 내일은 또 뭐가 다 예. 이러다가 내일 내일 하면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내일이 오더라고. 예. 또 다른 내일의 희망을 가져라. 내일에 또 다른 오늘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바로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면 유치한지 몰라도 예.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매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24시간씩 줍니다. 꼭 네. 하나님이 꼭. 그걸 어떻게 허비하느냐는 내게 달랐습니다. 그래 술 먹고 흐지부지 보내던가 깡패지 그건 나에게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같은 24시간을 내가 소중하게 보내는 것인지는 나에게 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국회의원 하시면서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이제 좀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 이제 커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의지를 좀 했던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대통령도 이제 미국 방문할 때 꼭 또 의원님 만나 뵙고 이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좀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저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어떤 그 좀 아니면 좀 긴박했던 상황 혹시 그런 게 좀 있나요? 가장 긴박했던 상황은 이제 YS께서 예.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긴박한 사항이 있으니까 한국에 잠깐 들어올 수 없는지 예.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그 중국이 대만이 예. 핵쓰레기를 북한에다 팔기로 했대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서 국회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한국에 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대만에서 핵 쓰레기를 대만이 작으니까 처리가 곤란하니까 북한에 사겠다. 네. 그럼 어디다 놓느냐 이게 DMZ 거기다 놓는다네요. 근데 이게 보통 큰 드럼이 아니고 이게 뭐 500 무지무지 700개인가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해. 난 뭐 천억 개인 줄 알았지. 그걸 갖고 뭘 날 걸어내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김그리치랑 같이 대만을 갔습니다. 네. 가서 그 당시에 김글리치가 국회의장이었죠. 예, 예. 좀 친했습니다. 가서 예. 고마워요. 난 국회 때 가장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김글리치고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새 부통령 명망에 오르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좋고요. 좋죠. 예. 아, 그건 그렇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가서 대접도 잘 받았지만은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장인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아, 대만 대통령 총통을 예 만났는데 예 이러이러한데 이걸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는 지금 그러잖아도 저 뭐야 휘발유 같은 거다가 그게 뭐 구멍이 나고 이러도 야담 그럼 바다가 몽땅 폴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오일도 큰 문제인데 핵 쓰레기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다가 오염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선까지 몽땅 방사능으로 이건 정말 그야말로 천재 이럴 수가 없죠. 이런 디자스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둘째는 핵 쓰레기를 사고 파는 이런 전례를 만드는 건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핵 쓰레기를 그날에서 해결해야지 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가 가지만은 IAEA에 의해서 핵 쓰레기를 2중, 3중으로 컨테이너에다가 했기 때문에 절대 세어날 염려는 절대 없다. 예. 천년이 가도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말라. 그러면서 이것을 이 핵 발전소를 새로 얻는데 누가 딴지 아시냐? 제너럴 일렉트릭이 땄대, 미국에서. 예. 이게 그때 돈으로 뭐 2빌리언인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당신 내가 맡겠냐? 예.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 미국 기업인데. 그럼 더군다나 공화당은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나는 그저 놀란 사실입니다. 오늘 몰랐어요. 또 그 예. 다시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제네럴 일렉트릭에서 최어머니랑 찾아왔습니다. 그걸 반대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이걸 시작할 텐데 이게 얼마나 직업 창출을 말할 거 없고 우리 미국에 얼마나 많은 수입을 창조하는데 이거 그래서 김그리츠는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국회에다가 통과시키자 네. 그럼 뭐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니 이것을 바로 DMZ에다가 묻으면은 그것이 새서 지하수로 주하수로 나오는 날이면 바로 후방에 지금은 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와서 다 평택으로 이사갔지만은 전선에 있었습니다. 최전선에. 그래서 동두천이나 의정부나 그럼 미국이 그 물을 먹으면은 다 미군들이 그렇죠. 미군 군인 죽게 생겼는데 죽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절대 무슨 뭐 뭐야 셀 염려가 없다 하는 소리지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폭탄이 퍼질 수도 있고 이래서 컨트롤 레졸루션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북한을 못 가지만은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네. 이 시간에 정말 그 동안은 정말 그 어떻게도 얘기 안 하셨던 정말 그 이 지금은 좀 밝힐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한 가지 없죠. 그때 말할 수 없었던 거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건가요? 그때 모르죠. 그때 미국 언론이랑 제발 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우리 지역구 국민들이 알면은 예. 한국 사람이라 마땅찮은데 뽑아놨더니 저렇게 한국만 자꾸 저러고 지역구는 뭐 하느냐 왜 예. 쓸데없이 한국 가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문제가 됐지만은 예. 이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신문에나 안 나도록 해서 네. 그게 크게 나진 않았지만 저도 잘 모르 우리나라 국민들도 잘 모르는 지금 내용이에요. 다행히 지금 좀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거 뭐 지난 거니까 알아들어서 그때 한국 신문에 크게 났다 자랑스럽다 그러면 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지역구를 대표한 국회의원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핫한 뉴스가 이제 곧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조만간 있잖아요. 11월 11일. 네. 예. 그 트럼프 공화당 후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계셨던 트럼프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좀 아셨나요? 그때 트럼프가 있었나요, 의원으로? 없었죠. 네. 트럼프가 어디서 나타나갖고는 지금,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힐러리, 그러니까 클린턴 힐러리 대통령의 부인인.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뉴스에는요.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되면 뭐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돈을 다 대라. 아니면 철수하겠다. 일본도 니네가 다 대라. 아니면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굉장히 예민한 내용인데 그 대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적으로 잘못 보도된 겁니다. 아. 난 그 들었는데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철수안이 있다. 철수한 안 되면 철수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트럼프를 보면 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시장이 뭐 정치갑니까? 그다가 느닷없이 나와서 바깥에서 튀어나와갖고 계산 같은 건 말이 아니지만 이 양반도 나는 공화당이다 하고 나무 공화당입니다. 예. 여기 같이 무슨 뭐 공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놀랐습니다 전부. 그래서 막말을 막 하니까 공화당 소위 그 고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막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한국같이 이렇게 번들게 잘 산 우리 잘 살아요. 한국과 일본하고요. 예. 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사실은 잘 사는 게 아닌데 네. 잘 사는 나라가 2만 8,500명의 미국 군인이 이제 와 있는데 전부 19, 20살 된 젊은 애들이 와 있는데 맞아요. 예. 목숨을 걸고 국토 방위를 와 있는데 이 유지비를 갖고 치사스럽게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화난 겁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인건비는 아닙니다. 예. 인건비를 제껴놓고 무슨 뭐 유지 뭐 이런 겁니다. 전기비 뭐 관리비 같은 거. 관리비 같은 거. 예. 이걸 갖고 말이야 자꾸
짝짝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럼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우리나라 철수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철수라는 것 자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공화당이 역사적으로 친한파 중에 친한파고 단 한 번도 공화당에서 철수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미 카타가 철수라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예.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는 이제 영어를 잘하시니까 미국 분이시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야? 그 원해 그대로. 그거 원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 또 제가 워낙 공화당을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막말을 보통 막말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그 낙태하는 분은 그냥 여자를 처벌해라. 그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펄펄 뛰었죠. 낙태할 수 없이 낙태하는 여자를 처벌하다니 그럼 사형시키겠다는 거야 뭐냐. 그냥 그때 일단 뭐라고 하니 그게 아니라 낙태를 한 의사를 처벌하자. 예. 또 의사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아니 낙태를 의사가 모자라지 이런 실수를 볼 때 예. 이런 말 뜨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50%를 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50% 절반을 예. 내고 있다고요? 예. 트럼프가 뭐하니 반반씩 내자 이랬습니다. 예. 반반씩 내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한 건데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랬던 날 당장 우리가 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 내고 있는데 예. 아유, 그게 이슈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 뭐야 미군을 철수하는 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읍등을 하십시오. 네.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정도면은 헤이그리 국방장관이 지금 한국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공식적으로 말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 대사도 말했고 이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 뭐라 그래요 군인 대장을 뭐라 그러죠 그 주한 미군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 예. 별이 네 개인가 예, 예. 흑인이에요 흑인 네, 흑인이에요 예. 그 사람도 TV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업등으로 하시고 다음 질문이 뭡니까 네 다음 걱정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일축을 하시니까 또 속이 후련하네요 사실 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미디어가 말이. 사실은 처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괜히 유만호 갖고 왁짝짝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가 네. 뭐 미군 뻑꾸 뒤집혔게 여자를 처벌하자 의사를 처벌하자 하면 뒤집어졌게요 예. 그건 막말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고 이제 그냥 나도 그랬습니다. 그 양반이 정치가 같으면 그런 말 안 해요. 예. 정치 구단이면은 네. 그냥 BGSM에 그냥 생각나는데 콱콱 그걸 갖고 야다 그냥 덮어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만 질문들을 마치겠는데요. 예. 그 일본의 마시스타 전경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마시스타라는 그 기업인이 일본의 정치를 좀 선진화, 정치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싶어 자기가 이제 기업이니까 그래서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이렇게 불러다가 가르쳐서 지금 수상을 두 명 냈는데 또 의원님은 이제 그 정치인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미국 정치하고 미국 기업 우리나라에 조금 잘 모르고 있거나 선진화되지 않은 정치나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벌써 12기가 됐죠. 제가 개인적으로 1기 회장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간단하게 조금만 더 좀 말씀해 이제 12기인데 11기서부터는 1년에 두 번씩 네. 스매스터 4개월 하고 2개월 쉬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전에는 8주씩 했습니다. 그래서 1년 4번. 그래서 12개월 아이고야 12년 아 뭐 8년 되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4년째 접어든 어른데 마스시다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저는 그것도 스칼라 저 뭐야 제가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서 이제 등록금을 바꿨는데 예, 예. 한 푼을 애껴서 쓰잖아요. 네. 나랑 노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도 못해 막 썼겠지만은 그 어려운 속에서 등록금 낸 걸 내가 어떻게 말 쓸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생각하면서 장학금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예. 나도 거고 우리나라에서 장학금을 많이 모아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쉬울 것 같아요. 장학금을 네. 줄 테니까 어려운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들 네. 정치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제 곧 시작인데 네. 9월 달서부터 70명 예. 이번에도
57명이니까 60명이 70명 되지 않을까. 부산이 또 40명이. 네. 또 제가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김창준 정견 아카데미 사이버 그 학원을 만들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도 좀 제가 좀 더 도울 테니까요. 한번 예, 그렇죠. 만들어보는 게 좋을까 싶습니다. 좀 큰 뜻을 갖고 예.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한국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볼 때에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이 안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 네. 우리는 미국에서는 전 세계를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했죠. 예, 세계지도를 앞에다 놓고 여기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한국지도 예. 많이 있죠. 그래서 TV를 볼 적마다 확짝확짝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미국 제도가 어떤지를 얘기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 제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고 옳지 않은 건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아까 말한 공천제도 같은 거는 없애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 오늘 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M4세대라 그래서 정말 그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그래서 난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정말 이렇게 운동 생활을 하고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 거야.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제 의원님 시대 때 2만 8천 불인가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2만 4천. 2만 4천 불. 이제 3만 불이 안 되죠.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야 되는데 이런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젊은 시절에 그 정말 그 이 주먹 하나 가지고 미국 가셔서 그 읽으셨잖아요. 그런 용기와 희망을 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괜찮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은 이번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BOT라고 네. 저 우리나라 비행장이라네. 이저 인천 비행장이 공항이 예. 11년째 1위입니다. 예.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는 이번에 전 세계에서 다섯 나라가 와서 이거를 계약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와서 져달라. 그리고 10년 운영하고 나중에 BOT는 Build, Operate, 그 다음에 Transfer. 네. 그 다음에 자기한테 돌려달라. 돌려달라. 이건 어마어마한 거. 여기는 건설업에다가 설계에다가 IT는 말할 거 없고. 거기 또 인건비까지. 그럼 이거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짓고 관리하고 뭐 무슨 뭐 현대 상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팍팍 터지는 판에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들 이러는지 한심하게 짝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젊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육부터 저는 이런 얘기하면 펄펄 뛰겠지만은 우리 대학 교수들이 전부 정치에 많이 나가 있고 청와대에서 와글와글 국회 장관 이걸 좀 상고했으면 미국에는 장관을 부탁하면은 노벨상 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 아니 교수들이 자꾸 나가서 정치한다 그러니까 뭐 시간 강사도 몇 개 놓고 다 정치하고 자이러니 교육은 누가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젊은 사람은 남을 게 아니라 우리부터 기성인부터 그 다음에 정치가도 이제 정치 뭐 부단 거물들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새로운 사람을 트럼프같이 좀 기업인을 불러다가 네. 예? 저 기업인이 해야 돼 이제는 이제 한국도 변할 테니 보십시오. 그리고 공천제도는 제마 없어 울고불고 없애버리고 네. 국민한테 맡기고 주기대도 말고 좀 새로운 기업인들이 와서 나라를 기업같이 해서 좀 살려야 됩니다. 네, 이래갖고는 이게 예. 네. 하여튼 우리 젊은 여러분들 M4세대 이런 말 자체가 생긴 것도 좀 정말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렇게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그 흙수저보다 더 나쁜 걸 뭐라 했죠? 진흙수저라고 그랬나요? 저 아주 그런 정말 그 맨몸으로 미국 가셔갖고 저렇게 이렇게 정말 그 세계 속의 그 이 명장이 돼서 지금 곡으로 오셔서 곡의 발전을 일으키는 그 대선배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포자기할 시간이 없으니 꼭 두 분 불끈증이 일어나셔서 새로운 세계, 좀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할 일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좀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 동양으로서 정말 그 우리나라 전무무하죠. 미국의 하원의원 본인의 힘으로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삼선까지 하셔서 지금 보고를 위해서 일하시는 김창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아름다운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또 재밌는 또 의미 있는 분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익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